예, 오늘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감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뿌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시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진청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예. 이제 23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잠시 좀 묶여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유대 총독하고 여기에 그 이제 그 유대 총독에게로 그래서 보내지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게 22장에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은 바울이 21장에서 잡혀서 22장에서 잡혀가는 와중에 잠깐만 이렇게 하고 또 그 사이를 못 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데 이거를 듣지도 않고 또 난리를 치기니까 이제 다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그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지 이 사람만 나왔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 치안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여기 이 지역 경찰장이잖아. 지역 경찰서장으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고 다시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을 딱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이제 그러면은 바울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서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참 좀 재밌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바울을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대인들,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많이 했던 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확히 율법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이라고 하면 그냥 법이긴 법이에요. 법이긴 법인데 그냥 단순히 법, 뭐 우리 요즘 뭐 교통법규처럼 시속 제한 60 이런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생활 양식입니다.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쫙 다 정리한 그 생활 규범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꼭 씻고 들어와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밥 먹을 때는 밥 먹기 전에는 이렇게 손을 꼭 씻어야 된다. 또 손 씻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버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흐르게 해서 뭐 그거를 세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랍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굉장히 풍습이 비슷합니다. 어쩔 수가 없지. 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든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든지 우리도 그때 소풍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그 바로 빌려주면서 그랬잖아요. 우린 포크 못 먹는다고. 우리가 한국 불쌍하여라. 자유가 되면 포크도 먹고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뭐 포크 못 먹고 또 하여간 피종류 다 먹고 선지국 못 먹고 못 먹는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가 율법을 거스른다. 율법을 지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준 거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또 뭐였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했었고 탐내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렇게 쫙 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유대인의 근데 유대인의 율법이 이 십계명뿐이었느냐?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613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613가지는 해라 하지 마라 가 613가지고 아마 생활 두 번까지 치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13가지 플러스 생활 규범에 대해서 또 다 전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에서 보면 이렇게 판례를 공부를 하거든요. 이 법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 판례가 해석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재판소가 판결했던 그 판결문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그런 선례가 다 있어요. 그 케이스로라고 하죠. 케이스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로까지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돼요. 정말로 머리 빨개질 거야. 근데 이 전부 다 케이스로나 613가지는 사실 다 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율법에 같은 경우 저기 뭐야 그 소가 사람을 치어 받아서 죽이면은 네가 그 소가 받는 거를 몰랐으면은 죄가 없고 근데 소 주인이 소가 받는 성질이 있다는 거를 알고도 제대로 제재를 안 했으면은 죄가 있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은 살인하지 말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가 내 소유물인데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사람을 죽인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 소가 받는 습관이 있으면은 그걸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이거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그게 간단합니다. 미필 고의라는 거는 이 법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법의 형법에 보면은 살인 같은 경우 살인죄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렇게 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일단 죽은 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죠? 개를 죽였다고 살인죄가 성립되진 않아요. 개를 죽이면은 기물파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게 뭐냐? 이거는 그래서 뭐 왈가왈부하죠. 뇌사만 됐으면 이건 죽은 거냐 만 거냐? 심장이 멈춰야 되는 거냐? 호흡이 떨어져야 되는 거냐? 아니다, 심장이 멈춰도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고의로 해야 됩니다. 고의로 이 죽이는 행동을 했어야 돼요. 고의라는 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할 거다라는 intention, 의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의에는 완전한 고의가 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고의는 내가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칼 들고 가가 찔러야지 이렇게 하는 거를 완전한 고의라고 하고 미필적 고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몰잖아요. 자동차를 모는데 이 소 같은 케이스가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로 딱 그 말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모는데 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때가 있어. 가끔씩. 내가 그걸 알아.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이 거리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내 차에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고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사람이 치였다. 그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완전히 하겠다라는 고의라기보다는 알았지만 상관없어 라고 딱 생각하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어쩌다 이 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소 취업 죽는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사람을 받는 성질이 있으면은 단속을 해야지. 근데 단속을 안 했다는 거는 누가 받쳐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근데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자면 거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거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바울이 딱 오늘 제일 먼저 말하는 변론의 첫 마디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법은 지금 이게 법이잖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법이잖아요. 양심은 안 보이죠? 우리 여기서 양심 볼 수 있는 사람. 천국감 다 볼 수 있지만, 천국감에는 내 안에서 양심이 톡 튀어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 말을 한대. 나를 가리키면서. 제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 했고요. 제가 괜찮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 양심은 괜찮다고 했고요. 이렇게 다 말을 해요, 양심은. 그래서, 천국 가면 보이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양심이 우리 육체 이 껍데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이 딱 적혀 있는, 바깥에 있는 법을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울이 꺼내는 말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사실 새벽 1시 넘어까지 리포트를 하나 엄청 다 쓰고 잤거든요. 근데 보통 잘 안 그래요. 저도 제가 공부를 죽을 만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또 한 이유가 그 과목을 제가 재밌어 해요. 좋아해가지고 또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 다 쓰자 그래가지고 와, 다 썼는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참 은혜를 저 스스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쓴 게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 율법과 양심 또는 율법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정의였거든요. 리포트였거든요. 많은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사실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은 이 오늘 구약을 좀 말을 하겠네.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네 땅에서 나온나 내가 니로 할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초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시조가 당군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말을 해요. 아마도 곰이 여자로 변하는 여자에 대해서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냐. 아마도 그 단군이 속한 부족이 곰을 믿는 부족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테미즘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 두 개가 합쳤는데 곰을 믿는 부족이 좀 더 셌기 때문에 곰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설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단군 시초 설화가 됐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아무튼간에 우리나라 시조가 건국 시조가 단군이 있고 조선 건국은 태조 이성계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게 이제 이삭이고 그 이삭이 자식을 낳은 게 야곱이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많이도 낳았지. 그러니까 이 열두 아들들이 쫙 계속 낳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아시다시피 애굽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처음에 노예 생활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대접 잘 받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위치가 거꾸로 되면서 노예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거의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노예 나라야. 보조하고 비슷한 보조는 범죄자 나라잖아.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나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 나라를 만들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나님 게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노예 나라 이런 노예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집에 영화 많습니다. 10개도 있고 이집트 왕자도 있고 보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완전 아작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시내 산이라는 시나이 산이라는 산으로 갑니다. 이 산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이 딱 맨 처음 언약이 딱 세워진 거는 약속. 약속이 세워진 거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근데 법이 주어진 거는 한참 몇백 년, 한 500년도 더 지난 모세 때에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먼저 사인했잖아. 먼저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법은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이렇게 특수한 관계다 라는 증거로 주어진 겁니다. 특수한 관계니까 나는 이런 의무를 지고 니는 나한테 이런 의무를 진다. 그거를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까먹고 니가 좀 알아듣기도 힘들고 하니까 딱 써놓자.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살 때 누구하고 우리 이모사님도 저 쉐어하우스도 돌려보고 했지만 쉐어하우스 돌리실 때 많이 써붙이셨죠. 뭔가 룰을 다 써붙이잖아요. 우리 현주씨는 안 써붙이시나? 붙여놨어요. 붙여죠. 왜 붙여요? 그 룰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그걸 익힐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저기는 저기 넣는구나. 뭐 저거는 저때 꺼야 되는구나. 그거를 보고 익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 익히고 내가 말로 해주고 하면 자꾸 까먹고 못 알아듣고 하니까 딱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서로 간에 그거를 적어놓는 것뿐이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 관계도 하나님이 이 이제 네가 내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기 쉽게 쫙 법으로 이렇게 문자로 적어줄게. 그게 법으로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좀 좌충우돌할 수도 있지만은 관계를 지키면서 살면은 사실 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이게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다. 어떤 모양이다. 내 백성으로 산다는 게 삶의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다. 라는 거를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준 거, 그 의미로 법을 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 개념을 완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에 들어왔다는 증거로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관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준 법을 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관계는 크게 관심이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이 법 자체를 열심히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마음이 별로 없고 마음은 없고 겉으로 뭐 손 씻고 발 씻고 먹지 말고 먹고 요 안식일에 뭐 100m 이상 가면 안 되고 달걀 두 개 이상 들면 안 되고 달걀 한 개 드는 것 같아요. 두 개 드는 거 안 돼요. 그런 세세한 그 적힌 거 하나하나를 지키고 따지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돼 있고 하나 진짜인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원인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는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요거는 빠져버린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냥 영처럼 시시릭 사라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 보이는 이 법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근원인, 율법이 나오는 그 소스인 관계를 나는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 관계를 나는 제대로 지키고 있고 그 관계에 맞춰서 나는 항상 행동을 해왔다. 그래서 나는 법을 다 지켰다 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 같이 들리는데,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요즘 교회 제가 보면서 진짜 참 많이 느낀 게, 요즘 신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 문제가 요즘 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계란 두 개 들면 안 되고 그 법들이었어요. 그 법을 지켜서 그 법을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법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그 신경 써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지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하나를 먼저 체크리스트로 하듯이 탁탁탁탁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그렇게 사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할례 받고 뭐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것들이 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있죠. 거의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다 대체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요즘은 사랑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 저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이랬으면 요즘은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면은 요즘 시대 때는 뭐 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십일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말만 바뀌, 내용만 이렇게 싹싹 바뀌어놨지 근본적으로 이 그것을 그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말이야.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고. 그게 왜 그걸 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을 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서 막 나누고 싶어서 이래요.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25절까지가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두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쭉쭉쭉 온갖 이상한 것들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 대조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일이면 일이고 열매면 열매지 어떻게 일과 열매를 비교를 하냐. 그렇잖아요. 이거를 서로 같은 거를 비교를 해야지 다른 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 말하자면 한 사람은 농부가 일하는 거를 갖다 대고 한 사람은 그 농사해가지고 나온 열매를 갖고 비교를 한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똑같이 열매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지, 둘 다 똑같이 농부가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들였느냐, 일을 가지고 비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육체란 여기서 육체란 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은 옛날 나 자신, 아직도 못 죽은 나 자신. 이 나 자신이 하는 게 내가 하려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일입니다. 아멘. 내가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노력을 들이진 않아요. 사실 여기 보면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이거 사실 별로 노력 안 해도 우리 잘하잖아. 그죠? 거의 반본능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 그 존 스톤트 목사님이지 아마? 아 아니다 아니다. 그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하나를 읽어보니까 글에 났더라고. 이거를 꼭 노력을 들이지 않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왜 이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 육체는 기본 마인드셋이 딱 그렇대. 뭔가를 하면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딱 깔려있어. 우리 육체에는. 그래서 이거를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가 막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이라고 표현. 근데 이 그래서 이 육체 일이라고 말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의 대가는 이런 겁니다. 육체가 하려고 하면은 나타나는 것은 그 보상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저 18절에 보면 그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함께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란다. 열매는 우리 저 그 나무나 이런 거 키워보지만은 모르겠어요. 나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제가 나무가 아니라서 확언은 못하겠는데 나무가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그지 그렇게 막 애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나무가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요. 아멘.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작든 크든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저기 깻잎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안 있는 건 모르겠다. 근데 그게 곧 쫓겨난 놈이 실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씨 꺾어버렸고, 꽃 꺾어버렸거든요. 왜냐면 꽃이 피면 깻잎은 잎이 안 자란대요. 그래서 깨를 먹으려면 꽃을 냅두놓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깨를 먹으려면 꽃을 냅두놓고, 잎을 먹으려면 꽃을 따줘라.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따버렸어요. 근데 내가 따면서 그랬어. 이는 잎도 작은데 웬 꽃도, 꽃을 벌써 맺냐. 이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욕만 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인 열매 맺는 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아, 네. 시기가 오고 어느 정도 자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가 나와요. 좀 많이 맺는 애도 있고 좀 크면 많이 맺어요. 좀 많이 맺고 좀 크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작은 애는 좀 작고 좀 열매 개수도 좀 작고 열매 크기도 좀 작고 이렇지만 어쨌든 열매는 열매야. 맺어요. 아멘. 성령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그래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바라서 그 대가로 돌아오는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특징들이 이런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한 거예요.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아멘. 크든 작든.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은 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얘네들을 다 하면은
율법 안 지켜질 것 같아요. 다 지켜집니다. 613가지 충분히 다 지켜집니다. 뭐, 다, 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거는 약간 별 관계 없는데요. 그거는 사실 크게 관계 있는 율법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했던 건데, 지금은 크게 관계 있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 영으로서 사는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는, 예를 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은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내가 먹어가면서 전도하면 일단 안 먹혀. 헐. 저런 걸 먹다니. 일단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유대인 풍습 딱 그대로 다 지키면서 전도를 해요. 헬라인한테 전도할 때는 바울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율법을 어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은, 율법의 진짜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내 양심,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이 저는 사실 제가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막 여기에 대해서 좀 엄청 깊은 한두 시간 토론을 하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에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갑자기 돌변한다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이 한 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하는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로 죄를 사하고, 죄를 잘못 지으면 혹시, 죄를 지으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남한테 미안,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 라고 사과할 때 선물 들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겠냐. 그렇잖아. 하나님한테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들고 가는 게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은 걸 말을 하는 거고 내가 죽은 거를 예표를 하는 건데 내가 자꾸 죽을 수가 없으니까 목숨이 한 개뿐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예표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더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법은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는 이미 내 백성이다. 라는 증거로 이 법을 준다. 이렇게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법이었듯이 신약시대 때도 똑같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에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더 죽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아까 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도 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치 구약에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면 자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자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 율법 이렇게 짜다라 안 적어줘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정말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거를 모르면 사실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관계 없이 이거 사랑해라, 기뻐해라, 뭐 온유해라, 절제해라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양 잡으라는 게 쉽지. 그죠? 차라리 양 잡는 게 쉬워요. 사랑해라, 기뻐해라. 이거는 내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이거는 그렇지만은 쉽게 가능하게 슬슬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지. 가끔씩 원래 열매 열리다 보면 벌레 파먹고 이런 거 생기잖아요. 에. 그러면은 또 대결하고 없애고 또 더 자라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슬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슬레이브 마스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왜 안 되나 왜 안 자라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워이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잘못하면 이거 잘못됐대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니 왜 빨리 앉아라. 그렇게는 안 해요. 아니 부모가 애 보고 니 왜 빨리 앉아라라고 하는 부모 봤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지 부모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 거다. 내 삶에 아직은 내가 나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성령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그렇지만은 맺히고 있다. 맺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반론을 편 이렇게 자기 변론을 펴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런 때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이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는 완전히 반대로 관계가 아닌 관계 없이 율법 적힌 하나 하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저 못된 것 말도 안 되는 지가 율법을 다 어기고 있으면서 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해. 저 입을 조절하게 되는 거야. 입을 조절하라. 그러니까 입을 쳐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딱 말하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 뭐라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우리 담 이상하게 뻥뻥뻥 구멍 뚫려 있고 하면은 담을 무너뜨려 제대로 다시 지어야지. 그걸 옆에 페인트만 바르면 안 되잖아요. 시멘트 싹 발라가지고 페인트만 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 보고 이 그런 담이다 지금. 안에는 다 이상한 거 한가득 있는 주제에 제대로 안 된 주제에 겉에 시멘트만 싹 발라가지고 싹 깨끗이 페인트만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답이다. 네가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네는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진짜 율법을 말을 하는 진짜 율법의 근원을 말을 하는 나를 치라고 지금 말하느냐. 네 심판받는다.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막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22장에서 실컷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할 의욕도 안 나고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말할 마음도 안 주셔. 보니까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이 11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증언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증언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피곤하잖아. 피곤하고 할 일 없고 하니까 바울이 정말 머리를 잘 씁니다. 6절에 보면
여기 막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일부는 사두개인인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단입니다. 교단이 서로 다른 교단 두 개가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단이냐? 이 바리새 교단은 바리새파 교단은 부활도 있고 죽은 자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다 하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일하신다 하나님 영이 있다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요거 다 없다 합니다. 부활도 없고 아이 사람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뿐이다 이 세상에서 삶에 관여하시고 세상에서 삶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것 뿐이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천사도 없고 아, 부활이 없는 정리 천사도 없지 영도 없고 그냥 도대체 사두개파 얘기하는 애면은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 혼자 덩그러니 있어. 하나님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 그래서 다 없다 하는 쪽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근데 사두개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력이 많은 쪽이었고 권력이 많은 교단이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교단입니다. 돈도 많고 이렇게 세력이 넓은 교단이야. 바리새파는 그 당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엄격하게 진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지만은 모든 율법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게 보여요.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은 크게 없어. 근데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다 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아, 저분은 선교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믿음 정말 좋으신 분이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11조 체크, 헌금 체크, 봉사 체크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나름 세력이 있는 교단들이에요. 이 교단 총회장님들이 한자리에 쫙 모여있는 거야. 바울이 내가 불시 하나 제대로 던져주면 딱 바로 붙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내가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싸움이 붙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그래? 그러면은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아니 좀 전에 입을 치라 명하지 않았어? 22장에서 죽이자 살리자 난리를 쳐놓고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정한 건가? 사도개인들은 당연히 그런 거 다 없다 하니까 저놈은 역시 죽일 놈이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래갖고 전부장이 헐 안되겠다. 오시죠. 난리 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보면서 참 웃긴 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율법만으로 율법을 체크리스트처럼 지키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유대인이거든요. 둘 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합치가 돼야 되잖아.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공통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 목사님이 있는데 나도 양 목사님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우리 유나 씨도 양 목사님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양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둘이가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양 목사님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잖아. 근데 말을 하다 보면 합치가 안 돼. 우리도 약간 몰라서 뭐 합치가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는 뭐 당뇨가 있고 뭐 이렇게 혈압이 있고 이런 말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신데. 그러면 뭘 지금 우리 엄마 말하는 거 맞아? 딴 사람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과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전에 바울 죽이라 하자 하다가 지금 죄 없다 하자 하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고 자기들끼리 합치가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 바울하고 이렇게 박을 일 없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상한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조화시키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로 합치는 영이거든요. 아. 하나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아. 이 온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자라고 해가지고 뭐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그런 이상한 뭐 크리슬람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인자는 심지어 뭐 동물과 인간도 하나로 합쳐보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뭐 UN이니 뭐 EU니 뭐 온갖 것 만들어가 자꾸 세계가 하나로 합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지. 아, 네. 지금 세상이 하나로 그래서 합치려는 거는 마음 빼고 다른 걸로 하나로 합쳐보려고 해요. 시스템으로. 진짜 법으로 하나로 합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법 없어도 합쳐져요. 아, 네. 법 굳이 안 적어도 마음에 있는 법은 다 똑같으니까 아멘. 하나로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 아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쭉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하니까 벌어지는 와중에서 여기 12절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나오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등장합니다. 40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굶어 죽었을 거라 뭐 언제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 바울을 몰래 데리고 몰래가 아니고 이 천부장한테 말해가지고 저 데리고 나오면은 데리고 나오는 길에 우리가 급습을 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걸 근데 바울 생질, 조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본 거에 돼 있더라고. Paul's sister son. 바울 조카가 듣고는 바울한테 말을 해줘요. 바울이 빨리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천부장이 딱 들으니까 고래 식은땀 내려. 듣고 고래 식은땀이 쫙 흘러.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화에, 성경 만화에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탁 죽어 있고, 전부장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고, 앞에서 이렇게 황제가, 이 로마 시민을 길거리에서 암살을 되게, 경장 못 봐서. 그렇게 돼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 로마 시민이 암살당해봐요. 그것도 전부장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난리나, 우리나라 그 세월호 알죠? 세월호 해가지고 해경 해체됐잖아. 그짱 나요. 그러니까 전부장이 바로 그 밤에 더 이상 시간 지체할 것도 없어. 바로 그 밤 9시 밤제 3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영어로 보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200명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 도합 470명. 보디가드 470명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혹시 안전하지 못할까봐, 혹시 피곤할까봐, 짐승을 준비하라, 여기 짐승을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mount라고 되어 있거든요. provide mount. 이거는 말 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말까지 태워가지고 보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이 정말 로마 가고 싶어 했고, 참, 이
로마 가서 전도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디가드 470명 플러스 말 태워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멘. 이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이 약속을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말하자면 왕이 큰 왕이 강한 왕이 약한 왕과 맺는 관계 같은 겁니다. 강 그러면은 강대국 말하자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 사이에는 이 주로 양쪽이 조약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의무가 있거든요. 강대국의 왕은 의무가 뭐냐면은 약소국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예요. 약소국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고 지켜주세요 하면 지켜주고 하는 의무입니다. 약소국의 왕은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은 저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잘 살게요. 당신 말 잘 들을게요. 저희는 오로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그래서 이렇게 공물 갖다 바치고 그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온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한테만 충성을 바쳐야 되는 내 백성이다. 네가 왜 내한테 바쳐야 되는 충성 네가 가로채고 왔느냐. 내놔. 그래서 제 그 신학 어제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바로와 전쟁을 붙으신 겁니다. 열 가지 재앙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다. 선전포고 하시고 전쟁을 붙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무기를 그런 걸 꺼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싸우면은 각자 있는 무기를 꺼내잖아요. 칼 있으면 칼 꺼내고 총 있으면 총 꺼내고. 하나님이니까 뭐 전염병. 개구리 때. 무기를 그런 걸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벌여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또 완전 압제하고 있었잖아. 완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 못된 놈 손에서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 왕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한 겁니다. 하나님 강대국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너희한테 진짜 faithful하게 아주 신실하게 내 파트를 다 했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해내왔고 내가 그 뒤로도 계속 고통받을 때마다 너희를 계속 구해줬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내 파트 정말 신실하게 다 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봐라 나는 과거에도 그렇게 신실했으니까 너희가 너희 파트를 잘 지키는 한 나는 미래에도 계속 신실할 거라고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아멘. 라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각자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신실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 나를 인도하겠다 내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고 말하신 강대국 왕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신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마 양 목사님 제일 많을 거야.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해보세요. 아, 그리고 그 순간들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들어있는 한. 아멘. 관계가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지만. 근데 관계가 끝난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관계가 좀 독특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어기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파트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썩내고, 막 화내시고 이렇게 막 우리를 연단하시고 뭐라는 하세요. 나무라세요. 벌로 주시고 가끔씩 훈련하시고 하여. 근데 관계를 취소하진 않습니다. 이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제가 했지만은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과 계약은 좀 다릅니다.
언약은 언약의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언약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그 결혼 계약이 아니잖아요. 결혼 계약 아닙니다. 계약 관계는 길다 하면서 자꾸 다 한다. 계약 관계는 한쪽이 계약 의무를 안 하면은 계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도 자기 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어져요. 언약 관계는 다른 한쪽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한쪽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거기에 대해서 화낼 수 있어요. 화내고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의무를 그냥 무시 때릴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결혼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바람 피운다. 나도 바람 피워도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계약과 언약이 다른 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근데 하나님은 끝낼 생각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터미네이트 취소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파트를 제대로 잘못하면은 화는 내세요. 뭐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파트를 제대로 잘 해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항상 신실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정말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 늘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주님이 저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빛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님과 더욱 하나로 연결되고 정말 하나로 합쳐져 있기를 늘 소원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